장애인들을 돕는다는 마음보다 그저 친구로, 가까운 이웃으로 다가가는 김명희 씨. 자, 뜨겁대. 부끄럽지, 뭐 멀리나. 어쩌면 장애인들이 바라는 것은 동정이나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이렇게 평범하게 바라보고 대해주는 시선일 겁니다. 식당 안이 조금 한산해지자마자 창고로 향하는 김명희 씨. 우와. 백폭인데. 이건 많은 거다, 이지. 이거 시장에 쓰시려고요? 아니요. 이거 우리 서구에 저게 독거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인데 가는 거예요. 이런 날이면 식당 직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일손을 거둡니다. 맛있겠지요. 배추는 물론 양념에 들어가는 재료도 가장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준비합니다. 마늘 들어가고, 배, 또 찹쌀가루, 다시물, 젓갈, 새우젓갈. 우리는 무조건 좋은 거 한다고 하는데. 항상 좋은 거. 예. 야. 맛은 뭐 보나 마나겠죠. 맛있어요. 맛있습니까? 네. 잘 됐어요. 네.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오랜 세월 함께해온 사람들인데요. 이런 일에도 언제나 제일처럼 나서주는 고마운 이들입니다. 가본다. 아이고 가본다 이거. 봉사 활동하는데 우리도 다른 데 그냥 애 먹어요. 같이 하니까. 너 무리하게 시키는 거 아니에요? 에이, 그리 종업원 고발하려고 하지. 주인 고발하려고 하지. 종업. 업주 잘못 만나가지고. 업주 악독이라고 고발하려고 하지. 내가 좋은 일 많이 하면 자식들 혹시 잘 될란지 않아. 그러니까. 또 회장님이 우리한테 많이 베풀고 하니까 우리도 따라다니고 살까고 하는 거지. 아버님 하신 역할은 뭡니까? 제 뒤에 보조. 보조. 근데 얼굴은 안 나와. 힘은 제일 많이 들었네.